기술이 장난 아니세요. 저 동인이 형. 아 박수야. 저분 너무 잘하는데. 너도 잘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힘이 너무 좋아. 웨이트 좀 해야겠어요. Let's go. Let's go. 첫 게임이 에이스전이네요. 아니 큰일 났어요. 저 친구 너무 잘해요. 힘도 좋고 슛도 좋고 빠르기도 빠르고. 잘하시잖아요, 정성조 선수. 제가 또 헌터면 또 구로 당하는 건 아닌가. 이게 올 때마다 당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이번 안 나가겠다 하면서도 또 부르시면 나와야죠. 최선 다해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요즘 슛이 네. 점점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많이 던져서 그런 것 같아요. 형들도 막 찬스 많이 살려주시고 3루산도 그렇고 오디오도 그렇고 찬스가 많이 나다 보니까 자신 있게 던지니까 조금씩 성공률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좀 형인데 공격장은 좀 부르기 좀 그래요. 아 그럼 밖에서 네. 제가 부를게요. 왜냐면 나 진짜 NBA 스타일이라서 웬만하면 안 부르거든요. 부러지지 않은 사람 안 부르는데요. NBA 스타일로 길거리 LA 스타일. 相手が話してくるけなんかやりにくかった。めっちゃドライブ経過する。点がないけんさ、スリーの駆け引きができんじゃん。저이제헌터안나올거예요스피드도빠르고슛도좋고리듬감도좋고드립도너무좋아서1대1해서이기기힘들겠다고생각했는데역시나이기쉽지않았고저희나라가저런농구좀배워가야한다고생각하는부분이있어서좀더발전할부분이생긴것같습니다형, 뭐 히트맨이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상당한 실력자임은 확실하고요. 저번 대회에서도 한번 보긴 했었는데 그때도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막상 붙어보니까 저번보다 좀 더 힘도 더 붙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성조랑 일본인 친구분 이제 붙은 것도 봤는데 진짜 우리나라랑 역시 다르게 스킬도 좀 다르고 리듬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뭐 자기 반성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아마 今回で 5回目なんですけど まあ韓国で 3-on-3も 初めてできて まあいい経験になったので よかったです。 で弟も、 まあバスケするのは 多分 10年ぶり? ぐらい一緒にやるのそんぐらいなんで 多分最初で最後になるかもしれないので まあ一緒にできてよかったです。 自分は 今回で3回目か4回目ぐらいの韓国で高校生の時に日本代表対韓国代表で試合したことがあってそこで結構日本と韓国って内心では結構ライバル意識っていうかなんかいい結構ライバル意識があると思うのでそこで結構しっかりめに今日もやれたんで本当に練習になりました体のあたりとか そういうの久しぶりのこういう結構なんていうか本気の試合っていうかそういうのだったので本当にいい経験になりました。